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시작하셨나요? 2월의 끝자락이지만 여전히 날씨는 매섭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어서 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기다리는 따스한 봄 소식과 같이 우리에게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차량이 하나 있죠. 바로 현대의 국민 중형차 쏘나타인데요. 이제는 국민차라는 애칭에서 조금은 멀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의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한 쏘나타인데요. 하지만 작년 2021년 한해 판매량에서는 쏘나타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승용 부분 작년 한해 판매량 1위 그랜저, 2위 아반떼에 이어 3위가 바로 쏘나타였다는 것인데요. 아니 어떻게 판매가 부진하고 재고가 많이 쌓인다는 쏘나타가 전체 승용 부분에서 3위를 차지하는 반전의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도 영원한 라이벌인 K5를 4위로 밀어냈던 것인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쏘나타의 경우는 택시로 판매되고 있는 뉴라이즈가 합쳐진 결과라는 점인데요. 현행 쏘나타와 K5는 택시로 안 나오고 있죠. 물론 드물게 돌아다니는 현행 쏘나타와 K5 차량은 일반 판매용으로 구매하여 용도 변경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쏘나타의 택시 뉴라이즈를 제외하면 4위였던 K5와 5위였던 G80에도 밀린다고 하는데요. 또한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생산 차질도 한몫했다라는 분석입니다. K5의 경우는 인기가 많다 보니 재고가 거의 없는 상황에 반도체 부품까지 딸리다 보니 주문량에 비해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쏘나타의 경우는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차량 전달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는 것이겠죠. 2022년 2월 예상 납기표만 봐도 현대 쏘나타는 하이브리드만 5개월 대기이고 평균 6주에서 7주로 짧은 편이죠. 하지만 동월 기아 K5의 경우는 하이브리드는 9개월로 4개월이나 더 대기해야 하며 평균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1개월 이상을 대기를 해야 하는 만큼 확실한 차이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2021년 쏘나타의 단순 판매량에서 3위는 현대의 뼈아픈 팩트가 있다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위기를 모를 일 없는 현대는 국민 중형차 쏘나타의 부활을 위해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년인 2023년에 쏘나타의 신차가 예고되고 있죠. 하지만 이를 두고 페이스리프트인 부분 변경이다, 아니다, 풀체인지로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데요. 순서상으로는 페이스리프트가 맞는데요. 풀체인지라면 2024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워낙 쏘나타의 추락이 걷잡을 수 없다 보니 현대로서는 페이스리프트를 건너뛰고 1년 앞당겨 풀체인지를 내놓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죠. 하지만 최근 쏘나타의 신규 모델 개발 현황 자료에 DN9이 등장하면서 풀체인지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커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추가로 이미 외부 디자인은 금형 제작 단계까지 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팩트체크까지는 해봐야 하겠지만 전혀 근거 없는데 나오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DN8 페리는 페리대로 나오고 DN9은 아예 전동화 모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죠. 결국 두 개를 동시에 개발한다는 것인데, 물론 출시는 시차를 두겠죠. 이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올해는 현대의 최대 대여인 그랜저 풀체인지가 연말쯤 출시를 대기 중이죠. 그렇다면 쏘나타의 신차는 현재 2023년 3월에서 4월쯤 양산이 예상되는데, 과연 그랜저 풀체인지를 내놓고 몇 개월 만에 쏘나타의 신차를 풀체인지로 내놓는다는 것은 얼핏 봐도 재살 깎아먹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랜저 풀체인지의 신차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고 쏘나타 풀체인지를 내놓는 게 마케팅적으로도 수월해 보이는데요. 또한 현재 쏘나타 DN8의 판매량이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택시 판매량까지 합치고 나면 3위에 랭크될 만큼 나쁘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설령 쏘나타 풀체인지가 나와 인기를 끈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반도체 부품 수급난에서는 주문량에 비해 생산량도 따라가기 어렵기에 그랜저 풀체인지 내놓고 연이어 쏘나타 풀체인지를 내놓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현대차 역시 아마도 이런 점들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쏘나타의 추락은 막아야 하겠고, 또현 완성업체에 불어닥친 반도체 문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 같기에 현대차 역시 추이를 계속 지켜볼 듯 합니다. 거기다 최근 부품 협력사의 DN8, PE, 즉 부분 변경 모델 2023년 4월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페이스리프트이다, 풀체인지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결정권자가 최종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개발자도 생산 라인에서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이런 사실들을 놓고 계속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건 신규 개발 모델 현황에 DN9이 등장했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3월 말쯤 임원단 회의가 잡혀 있다고 하니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힌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도도TV 역시 계속해서 소나타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1985년 국내에 처음 출시되며 37년간 우리나라 중형차 시장에 대중화를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소나타의 인기는 현대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일부 이름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산타페, 투싼, 넥소 등 시옷 발음이 쌍시옷 발음으로 표기 되는 시초라고 봐도 될 듯 합니다. 그만큼 현대차의 소나타는 현대의 대표 국민 세단으로 명백을 이어온 만큼 이번 신차에서만큼 그 명예를 회복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은 2023년 출시 예정인 소나타의 신차의 최근 소식에 대해서 종합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to. These green lights, are they coming too soon? Caught between red and the green and you. I'm stuck in the blue. Ooh. You value how I'm feeling. How do you have so much time? Been searching for a reason for why you'd love a chip design. Aren't you listening to me now? Screamed all my secrets, why don't you leave it? Ooh. Is it too good to be true?